인기 많다. 자, 어쩌면 나랑 방송하면 근본 없는 방송이 되긴 해. 여기라 널리는 방송.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랑 샐러드 먹겠다고 앉아있는 게 참 되게 재밌어요. 예. 저도 오늘 샐러드 먹고 싶지 않았어요. 그죠? 나도 샐러드 안 먹고 싶어요. 저녁에 또 먹어야 되는데. 제가 첫끼인데 사실 좀 먹고 왔어요. 아니, 첫끼부터 고기 먹을 줄은 몰랐어요. 아,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고기밖에 안 먹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샐러드 만드는 게 컨셉이었으니까. 그쵸, 그쵸. 자, 여러분들 좀 취향대로 여러분들 다 먹읍시다. 둘, 셋. 아니, 제가 담아드릴게요. 우리 양상추. 네, 여기 잘 되고 사실 이제 그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. 저도 사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려고 양배추랑 양상추랑 저양배추랑 다 사갖고 한번 다 뜯어서 해봤거든요. 다 남아요. 네, 사갖고 버리고 항상 돈이 더 들어요. 저도 그렇게 돼. 그리고 또 샐러드 씻으면은 시키면 또 맛도 이상해지고 맹숭맹숭해지고 막 그래가지고. 그 샐러드 돈이 더 들더라고요. 아무튼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이렇게 드시고. 자, 우리 그래도 뭔가 재밌잖아요. 그래미가 코앞인데 어떠세요, 솔직히?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죠. 아, 저 지금도 그걸 좀 알아요. 전 진짜 생각이 많고. 이번에 우원 매치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. 어제도 엄청 사실 좀 우울했습니다. 왜요? 뭐요? 네? 야, 뭐요? 아니, 사실 뭐.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너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아, 같이 네. 또 뵙고 싶고 하니까 살짝 우울해졌다가. 이게 사실 뱀이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나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뭐 무대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고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. 아이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셔서 저희가 가게 된 거잖아요. 맞죠, 맞죠. 그리고 이제. 저는 변함이 없어요. 맞아요.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밖에서 하는 그 아메리카 밖에서 하는 못 가게 돼가지고. 그래야 갑자기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아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갖고. 변함이다, 지금 되게. 아, 진짜로 이번에는. 남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사실 조금 뭐 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피곤하겠지만 새벽 4-5시에 이 딱 촬영했고 그 TV를 보면서 샴페인 한 잔 따면서 그럼 나도 현장에 있는 기분이란 말이야. 치얼스. 그치 그치. 아, 좋네. 나도 그랬을 것 같아. 사실 재밌어.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미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완전 일심동체. 맞아요. 아니에요. 이번 정말 이번에야말로 공평해요. 일생일대 어떤 다 같이. 네, 저 주주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. 주주로서 꼭 너희가 사람 받았으면 좋겠다. 이제 제 친구들이 아주 메시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. 네, 그래가지고 제 주주분들이랑 연락을 해? 아니요, 그러니까 이제 세네 주식 이제 친구들이 사는데. 아. 네, 그래서 아주 많이 연락을 받아가지고. 아, 친구들이 주식을 샀다고. 친구들이 이제 기념으로 내 친구니까. 맞지, 맞지. 주식 샀는데 그냥 응원한다고 그런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. 아무튼 아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뭐 혹이나 굽고 이게 뭐 하는 거야. 이게 우리 기준으로 아침인데 지금 12시 아니죠? 아, 2시 자,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, 형. 진 입술밖에 안 나오네.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 하셨다면서요. 오늘 지혜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남주아, 나 심장마비 걸릴 뻔 했다 해서. 왜요? 왜요? 그랬더니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.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 했지 뭐야. 아니,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. 얼굴.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. 아니, 이게 봐봐요. 찍어봐. 오케이. 아, 샤워를 딱 하고 나서.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. 착해. 이렇게 올린 다음에. 그치. 아, 딱 보면서. 와.